네, 전반전엔 면 요리가 메인이었다면요, 후반전은 밥입니다. 나파두부 덮밥, 차돌 당면 덮밥과 마라수육, 가지 탕수육, 깐풍 당날개까지 푸짐한 중국식 밥상 차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차돌 당면 덮밥이 어떤 맛일지, 저도 당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면도 부드럽잖아요. 뒤집어지죠. 제가 또 별명이 밥말리거든요. 밥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어떡해. 밥말리는 없고요. 그냥 많이는 있어요. 아, 네. 그냥 많이. 그냥 밥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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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많이로 이렇게 받는다고? 와. 오, 나온다, 나온다. 우와. 드디어. 우와. 우와, 비주얼 멋있겠다. 미쳤다. 아, 배고파. 아, 메뉴 나왔죠. 메뉴 나왔죠. 아, 마라수육. 마라수육. 와, 마라수육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야. 아. 두부가 진짜 탱글탱글해. 밥도 엄청 보슬보슬. 그러니까. 와. 예나 씨 머리 묶었습니다. 맛있어. 촉촉해. 너무 맛있다. 두부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마라. 맛있어요, 마라야. 맛있어. 아, 국자, 국자다, 국자. 우와, 가볍게. 국자예요, 국자 먹방. 와. 나는 숟가락인 줄 알았어요. 너무 편하게 먹어서. 우와, 저기서 벌써 사용했어. 사장님, 저희 마파두부 하나만 더 주세요. 나오자마자 추가. 와, 무리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도 마파두부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지금 맛 보자마자 근데 양분단에서 마파두부 덮밥 한 개씩 추가했어요, 지금. 진짜 맛있나 보다. 아, 마파두부 덮밥.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 다 딱 좋은데, 딱 좋아. 아, 너무 맛있다. 양념 너무 맛있다. 저희 마파두부 다 먹었는데. 어? 벌써요? 도전자 본다는 지금 일단 초반 스파트가 좋습니다. 맞아요. 금방 있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있었어요? 없어요. 양이 진짜 많아 보였었는데. 진짜. 원장배 있는데. 약간 문제도 많이 있어요. 차돌 당면 덮밥이 1인분 한 그릇에 우삼겹이 100g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밥반 고기 나온 거예요. 예. 와, 아, 저 당면 너무 맛있는데. 눈이 커졌어, 눈이 커졌어. 맛있다 보다. 마니 선수도 달립니다, 달립니다. 네. 우리 마니 또 밥사랑이 대단하거든요. 본인이 사랑하는 팬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네,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향신료 향이 거의 안 나고 달달하면서 호불호 없는 맛이야. 진짜 찜닭이랑 불고기 섞은 거 딱 그치, 진짜 딱 그 맛이야. 그 맛이지. 응. 와! 와! 지금 계속 국자로 먹고 있습니다. 예. 아, 국자 계속해서? 예, 예. 근데 진짜 깔끔하게 먹어요. 아니, 숟가락 쓰듯이 먹고 있어요. 저 국자예요? 거기 있던 국자. 진짜 배고팠어, 근데. 와, 진짜.
언제 이렇게 돌고 깨끗하게 들어가지? 진짜 입에 하나도 안 묻어졌어. 저분도 실평수가 넓은 분이야. 그러니까 입안. 나 이제 재능을 찾았으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 다 이걸로 바꿀 거야. 와, 좋아, 좋은 생각이에요. 마라수육을 한번 먹어볼까? 근데 마라향이 좋다. 저 마라수육은 또 식감이 좋은 오이채 위에 예. 얇게 썬 이 아롱사태 수육을 얹고 마라소스하고 쪽파, 참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또 배질도 조금 먹어야 돼. 와. 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여기 몇 개를 해, 지금 먹어봐. 몇 개예요?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요? 와. 다섯 개는 먹어야 돼요. 와. 와. 아. 진실의 미간인데. 저도 다섯 개 먹어볼게요. 맛있지? 한 입 어떻게 넣었지? 우와, 저 상당한 양인데.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와. 우와. 진짜 대박. 마라수육이라 그래서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어, 그니까. 차가워서 느끼하지 않게 계속 들어가. 맞아. 살짝 매콤해서 또. 약간 짜샤이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깨끗. 아. 맛있겠다. 방금 찌르셨는데. 찌르셨는데. 가지 탕수는 생가지에 튀김옷을 입혀서 170도 이상에서 튀긴 후에 비법 소스와 함께 센 불에 볶아낸다고 합니다. 이 센 불에서 굉장히 빠르게 볶아내기 때문에 가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수분을 잡고 있는 거죠. 겉바 촉촉한 식감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매콤달콤한 깐풍 소스에 이곳만의 또 시그니처 고추기름을 추가해 감칠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겉에 뿌려진 튀긴 고추와 땅콩이 약간 씹는 맛을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가지탕. 우와.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너무 고추를 먹었어. 진짜 완벽한 채즙이 쫙 나온다. 겉은 진짜 약간 파삭하고 안은 진짜 쓱 녹아. 파삭 겉 파속 툭. 먹으면 얼마?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저 원래 가지 안 먹거든요. 정말요? 네. 처음 도전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짠. 짠! 다섯 개! 오! 우와! 가벼워! 여러분, 이게 헤어진 연인이랑 같이 먹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야, 세시죠? 처음부터 깊네요. 많이 먹으려고. 몇 개 하실 거예요? 아홉 개 해야죠. 이야. 저기 아홉 개 간다. 승부심이.
아, 윤치 선수 그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맥겨가지고. 네.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지금. 10개 맞추지 않고 9개? 10개 하셨네! 뭐? 와, 내가 받아가지고 10개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겠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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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우와! 안 흘렸어요. 대박. 아니 근데 안에 진짜 실평수 넓으신가 보다. 실평수. 정말 실평수예요, 실평수. 자, 마린 선수 발굴 작업. 예, 발굴 퍼포먼스. 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잡아주시고요. 하나,